20대에서 40대 광주광역시 의원 5명이 5.18은 누구의 것이냐며 기억 내 보이지 않는 5.18 카르텔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된 5.18에 대한 젊은 세대 비판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에 새들이 부딪혀 죽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매와 독수리 등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도 조류 충돌을 막는 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 기재계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감을 소화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 기업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다음 달부터 해제됩니다. 이제부턴 코로나19도 독감과 같은 풍토병 취급을 받게 되는 건데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20대에서 40대 젊은 청년 광주광역시 의원 5명이 5.18은 누구의 것이냐며 지역 내 보이지 않는 5.18 카르텔에 도전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5.18 단체와 기관들의 비상식적 행태를 꼬집고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된 5.18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80년 5월 광주를 경험하지 않은 20대에서 40대 초반의 청년 광주시의원 5명이 5.18 기념식을 일주일 앞둔 날 본회의장 연단에 나란히 섰습니다. 릴레이 5분 발언을 이어간 이들은 그동안 다수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못한 5.18 단체와 행사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꺼내든 말은 5.18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5월 단체와 당사자의 전유물이 된 5.18. 이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존재가 돼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지난 43년간 광주라는 이유로 공격받고 차별받았습니다. 얘도 광주의 일반 시민이 5.18의 당사자가 아닙니까? 분열된 5월 단체와 5.18 명칭조차 쓰지 못하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도대체 5.18의 주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30년간 5.18 행사를 주관해온 행사위원회에게는 5.18의 이름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까? 5.18 기념재단이 지난해 말 사전 공지도 없이 기습적으로 임원들의 임금만 인상한 문제와 사업을 위한 사업, 단체를 위한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5.18 기록관과 망월 묘역의 허술한 관리 운영 실태도 꼬집었습니다. 수개월째 공석인 기록연구사, 박스째 쌓여있는 수집자료, 그리고 원형 훼손되고 있는 보관 자료들. 80년 5월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의 5.18에 대한 쓴소리가 전국화, 세계화의 한계를 보이는 5.18에 대해 많은 과제를 던졌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에 새들이 부딪혀 죽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매나 독수리 등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는 대책이 주목받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대책은 없는지 조윤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아파트 화단 사이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쓰러져 있습니다. 인근에 설치된 투명한 방음벽을 허공으로 인식해 그대로 부딪히면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30분 동안 이 일대에서 발견된 조류 사체만 11마리. 1년 통계를 살펴보니 지난해 광주에서만 2,600마리가 넘는 새들이 구조물에 부딪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전남으로 총 집계를 하면 법정 보호종만 이제 9종 69명이 이제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작년 피해량으로 따지면 전국적에서 광주가 1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3위를 차지를 했 관련 대책으로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를 벽에 붙이는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완전 투명한 방음벽에 비해서 충돌량이 조금 더 높게 집계가 되었는데요. 도리어 맹금류 스티커가 있기 때문에 저기를 갈 수 있다고 인지하게끔 오해를 만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추가 연구 끝에 제시한 대책은 이른바 5x10 규칙. 높이 5cm, 폭 10cm 간격으로 점이나 선을 그리는 건데 작은 틈새를 피하는 새의 본능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문제는 필름 제작과 설치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환경부가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해 마련한 방음벽 설계 기준 역시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오는 6월부터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적용 대상이 공공기관으로 제한됐습니다. 민간 건물까지 되어 있지는 않죠. 뭐 민간이라든가 더 확대가 되려면 그 근거자료가 더 마련이 되어야 되고 시민들의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생조류와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업이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밀려드는 일감을 소화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 기업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고 작은 조선 관련 업체 250여 곳이 모여 있어 우리나라 조선업의 전초 기지로 불리우는 대불산단. 대형 선박의 블록 조립 공정을 맡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인 이곳에선 요즘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작업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조선업 호황에 3년분의 수주 물량을 확보했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국내 숙련공은 타 업종으로, 외국인 기술자는 본국으로 들어가버린 탓에 경험 있는 인력을 구할 길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취업 비자인 E9 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가 신설됐지만 현장에선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청업체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4대 보험을 들어줄 수 없는 영세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하청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고 우리 내국인만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숫자가 극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당국도 호황 국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외국인 숙련공의 체류기간 연장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E9 비자를 E7 비자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또는 4년으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 사항을 법무부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 업종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외롭게 선전하고 있는 조선업종. 바닥을 치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인력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구례구는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인구와 경제 문제 낙후도가 가장 열악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골프장 건립과 지리산 케이블카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 문제와 맞물려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구례군의 인구는 24,480명. 전남에서 가장 적고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219번째입니다. 이렇다 할 산업기반 없이 농업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리산과 화엄사 등 뛰어난 자원이 있지만 최근 관광산업도 침체에 빠진 상태입니다. 체감적으로 완전히 느끼고 있죠. 산수 축제 때는 그나마 좀 와요. 홍보가 많이 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는 뭐 특별히 볼거리가 없으니까 오지를 않죠. 사정이 이렇자 구례구는 관광 활성화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최근 1,0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곳 지리산 온천 관광단지는 한때 연간 이용객이 18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구례구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춰 온천 휴양지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번번이 환경부의 제동이 걸렸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도 최근 정부의 달라진 기조에 맞춰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고단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아예 폐쇄하고 케이블카를 도입해 오염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지리산과 온천수, 화엄사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표 자원을 적극 연계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산동면에 조성된 골프장은 지리산 정원, 구례 소목원 등 인근 관광 자원과 연계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골프장 부지 벌목 논란 등 환경 문제를 얼마나 풀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지리산 골프장 조성을 두고 환경단체와 구례군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리산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은 구례군청에서 시위를 갖고 골프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우려를 나타내며 국민이 골프장을 원한다는 군의 주장도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순호 구례군수는 산동 온천 골프장 사업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고 소나무 16,000여 그루 벌채도 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벌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격려 의무가 다음 달부터 해제됩니다. 이제부턴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풍토병 취급을 받게 되는 건데요. 3년 4개월 만에 엔데믹 선언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일주일 동안 반드시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일 권고로 바뀝니다. 동네 병원이나 약국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도 완화됩니다. 다만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었던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의 기세에 3년 넘게 유지됐던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시민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마음껏 좀 돌아다닐 수 있어서 되게 편하고 경기가 아직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더 이제 활발히 이렇게 돌면 좋겠어요. 불안함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실제 2주 전과 비교해 광주 전남의 신규 확진자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아직은 코로나가 아직 심각하고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섣불리 해제 선언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방역 조치는 완화하더라도 치료제나 예방접종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2차 연가투쟁이 진행됐습니다. 광주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간호법이 보건의료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온 보건복지의료인들을 외면한 채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준다며 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지역 치과 의사회도 대한치과협회 지침에 따라 일부 휴진하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 간호사회는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간호법 시행 촉구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회원 3천여 명이 상경할 예정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전임 회장 시절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원 조직에 수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상의 이용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화 전 회장이 재직하던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여수상의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먹고사는 문제연구소에 8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시가 5천만 원의 프랑스산 와인 130병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용화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300만 원과 추징금 1,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이 밖에도 상해 공금 10억 원 횡령 혐의와 상해회관 신축 관련 사기 혐의 등 5건에 대한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1월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 유용사건 재판 과정에 함께 기소된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석 전 순천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 전 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총선에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소주 상자 820여 개가 쏟아져 통행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낮 1시 55분쯤 담양군 고창담양 고속도로 북광주 나들목 커브길에서 25톤 화물차에 실려있던 소주 상자 828개가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1시간 30분가량 차량 통행에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야생동물을 피하다 사고를 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카메라 오류로 차량 170여 대의 과태료가 잘못 부과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서구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광주시 서구에 주정차 단속카메라 11개의 오류가 발생했고 정상 주차 차량 179대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잘못 인식돼 부과된 과태료 570만 원에 대해 환급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남권 친환경 수산 종합지원단지 준공식과 안전기원 풍어제가 목포 북항에서 열렸습니다. 1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752억 원을 들여 건립된 서남권 친환경 수산 종합지원단지는 4층 건물에 선어와 저온 위판장,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1937년 목포항에서 어업협동조합으로 문을 연 목포수협은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준공으로 86년 만에 북항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10일 충북 천주의 한우 농가에서 3건의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육지부 유일의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13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전라남도도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24시간 상황유지 체제를 구축해 예찰 활동과 방역을 강화하고 타지역의 우재류 가축 반입 제한을 확대했습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광주시 삼거동의 한 공장 부지에서 불이 나 쌓여있던 플라스틱 등 폐자재들을 태운 뒤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앞서 낮 12시 30분쯤 광주시 장덕동의 한 상가 한 음식점 옆 식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한동이 전부 탔습니다. 다행히 화재 당시 상가 안에 있던 10명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